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유키입니다. 아, 요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잠시만요. 방금 왜 숨이 나와요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무 반응이 없지? 그게 웃겼어. 반응 해봤자 어차피 맨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이제 반응 안 합니다. 자, 코로나가 점점 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당분간 저희도 구독자분들 방문을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촬영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빠져 안 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스튜디오랑 좀 집이 가까워서 제가 매일 와서 그냥 밥만 좀 주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네, 바로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죠? 따단 따단 뭐 안 보이나? 이 망원경 공원이에요? 망원경이에요. 아. 네. 네. 전국. 전국? 네. 코로나인데? 아니. 전국 수족관 탐방기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가끔 뭐 수족관 탐방기를 올려드리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아니요. 원래 장난입니다. 네, 원래 8,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맞아요. 부산.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전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때 마침 더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지방 단위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래서 예. 저희가 안 가고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간에 저희가 꼭 방문해야 될 곳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때는 이제 즉흥적으로 뭐 저희가 아는 곳 위주로 예. 그리고 뭐 유명한 곳 위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곳이죠? 예, 좀 이색적인 수족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색? 예, 특색 있는, 좀 약간 특별한 네. 예.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이 예. 있는 수족관들, 그 어느 정도 특색이 있고 그런 수족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추천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뭐 작은 크기고 뭐 예. 이런 건 상관없고 예. 그 수족관에 뭐 특색이 있고 그 사장님만의 그 가치관, 그런 수족관들이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선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도 수족관 사장님들께서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못 가죠. 네. 네. 딴 거 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안 가게 되니까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드리거든요. 아니요. 아니면 뭐 가끔 뭐 저희가 최근에 영상도 올렸지만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계시지만, 이번에 한번 구독자분들이 좀 추천해 주신 그 수족관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전국입니다. 전국. 저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컨택을 해서 다 가겠습니다. 예. 네. 할 건데. 그래서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예. 좀 더 너무 많다 그러면 한 세네 개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예. 수족관들의 성지예요. 아. 수족관이 굉장히 많고 자기 예. 특색 있는 수족관이 많기 때문에 예. 두세 개 가기엔 좀 아깝죠. 아, 그래서 예. 말하면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좀 달아 주세요. 예. 어떤 지역이 어디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가서 그 사장님들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그 구경도 좀 하고 예. 배울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리스트를 만들고 그 수족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리스트를 만든다는 의미는 네. 거기 가서 꼭 물어봐야 되는 것. 네. 거기에 장점들을 저희가 알고 가서 맞아요. 그런 것들 특색이 진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네. 물어보고 얘기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갔다 오는 시간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예. 저희도 좀 여러분,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예. 좀 얻을 게 있어야 되겠죠. 예. 네. 한번 뭐 지금까지 다녀봤던 수족관 재방문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해야 네, 되는지. 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쿠아리스모 같은 경우는 1년 지금 딱 됐는데 이전을 하셨어요. 네, 카페형. 카페형으로. 네, 그래서 그런 곳 다시 아쿠아리스모 다시 갈 의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 곳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보고 아니요. 아니요. 얘기할 이유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또 있는데. 예. 네. 예. 거기 말고도 전국 거의 뭐 대동 여지도급으로 한번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 여지도인가요? 예, 네. 진짜 한번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서 핀을 하나 이렇게 좀 하던지 해가지고 하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이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주신다면, 왜냐면 저희가 전국 수족관 다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추천을 좀 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색이 있는 수족관 위주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스트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릴게요. 예, 전국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이렇게 예. 이렇게 컨택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차츰차츰 방문을 하겠다. 예. 하나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댓글에 그냥 수족관 이름이 아니라 이유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예.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맞아요. 그 특색을 예. 아니면 이름만 주시면 찾아야 되거든요. 예. 특징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네, 이유도 알려주시고 수족관 이름 뭐 카페 가시면 XX 해서 다 말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냥 댓글에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어디 수족관 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수족관 여지도 네. 탐방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즐겁고 네. 정직한 영상으로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겠죠? 저희 영상?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끝. 끝. 따라해봤어. 끝. 애니멀로TV